네. 일단 먼저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일단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김주전 씨가 선택한 네, 소품은 어떤 걸까요? 네, 어쩌면 좋나. 네. 약간 간단하게 뭔데 모자 써주시고 약간 농촌 느낌 나는데요 갑자기? 네. 네. 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다행히 모자가 짧게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역시 먹방이 신답게 먹는 걸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참고로 수거 같은 거 아니고요. 나가셨습니다. 네. 네. 정말 귀여우세요. 네, 한 번 더. 네. 아, 고맙습니다. 제 역할을 더 해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가는 스태프들도 걱정을 하고 너무 예민해지는 거 아니냐, 뭐 좀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묘한 게 다 같이 안 먹으니까 조금 버티겠더라고. 다 같이 안 먹어. 여기서 누가 먹는데 내가 못 먹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정말. 다 같이 못 먹으니까 버티니까 조금 예예 좀 어떻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예. 좀 살이 빠지시거나 뭐 네 그러신 거. 네, 엄청 재보진 않았는데 바로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첫째 날 하루하루 지낼수록 너무 수척해진다고 큰 웃음이 나오네요. 네,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이제 스케줄 때문에 이제 조금 하루 먼저 왔거든요. 네. 비행기에서 다시 다 원상으로 드시고 비행기 되게 신기해요. 계속 간식을 달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외국인 분들이라 의사소통이 편하지 않으면 계속 달라 그러면 간식이 있는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기 있으니까 네가 가서 갖다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와서 재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빠르구나. 이렇게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